여당, 야당 할 것 없이 대구 경북 발전을 이끌겠다며 특위를 구성한 것 기억하십니까?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로 만들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? 조재한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TK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. 조웅천, 이재정, 권칠승 등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고 당시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선거가 끝나고 물 문제, 공항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TK특위는 모임조차 없습니다. 지역에 뭐 공약했던 사항들 뭐 이런 걸 점검하고 있고 또 예산이 또 중요한 거니까 또 예산 때문에 해야죠. 민주당 TK특위의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발전협의체로 대응했습니다. 대구경북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여한 첫 번째 조직입니다. 홍준표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역시나 선거용 식물특위에 그치고 있습니다.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뭐 관련 뭐 상임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모임을 한다거나 그건 없었죠.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이 거창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 정작 선거가 끝나고 불거진 각종 현안에는 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조직 아니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